시작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프리버드 투데이스 기어입니다. 예, 오늘 프리버드 투데이스 기어에서 다뤄볼 제품은요, 바로 팬더에서 제작이 되는 팬더 아메리칸 빈티지 6기 재즈 베이스 모델을 예, 동우 씨와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모델을 리뷰를 저희가 안 했었나요? 그 어떻게 보면은 가장 먼저 다뤄봤어야 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인기가 많고 기대가 많은 그런 모델인데 저희가 좀 리뷰가 좀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팬더의 특유의 잡음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앰프를 볼륨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렉 기타의 역사와 함께 오는 팬더의 기타는 수많은 뮤지션들과 음악 매니아로부터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동우 씨도 예전에는 팬더를 또, 예, 사용을 하셨었고, 뭐, 제가 이제 클럽에서 연주를 하다 보면은, 이, 베이시스트 중에 이제, 18은, 예, 팬더의 베이스를, 예, 가지고 올라오고, 그 중에 그나마 이제 2명 중에 1명은 이제, 10명 중에 이제 2명 중에 1명은 이제, 스콰이어. 그나마 1명 남은 사람은 이제 GNL. 뭐 이런 식으로, 예, 제가 오버를 했는데, 거의 이제 팬더의 베이스는 굉장히 독보적입니다. 기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베이스 같은 경우들도 이제 굉장히 좋은 브랜드들도 많고 팬더 이상의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지만 뭔가 이제 향수를 자극하는 또 특유의 사운드 때문에 팬더의 베이스를 사랑하는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유의 아름다운 클린 사운드와 쫀득거리는 이제 특유의 팬더만의 톤, 그리고 그 오리지널리티라고 하죠. 이 바디 디자인에서 굉장히 많은 예, 아류작들이 또 제작이 되어 있어요. 고가격대의 제품들조차 이 바디를 예, 채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팬더만의 이제 수많은 카피 모델들이 존재하는 진정한 팬더의 사운드를 오리지널 팬더의 사운드를 느낄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 60년의 전통이 괜히 생긴 게 아니죠. 팬더의 지금까지 모든 전통들이 괜히 생긴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팬더의 재즈 베이스의 절정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1960년대의 팬더의 재즈 베이스를 그대로 재현해낸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빈티지 리이슈 모델인데요. 이 60년대의 특징인 기존의 베이스보다 약간 얇은 넥, 넥이 좀 얇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얇은가요? 네, 얇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넥 허리 부분이 보다 잘록하게 제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컨트롤 자체도 좀 독특하게 제작이 되어 있기 이렇게 두 개가 돌아가는 건가요? 네, 딸깍딸깍 걸리네요. 여기 밑에 거는 네 걸리게 되어 있고 이 밑에 게 약간 EQ 느낌인가요? 아, 그래요? 제가 요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고, 빈티지 싱글 코일 픽업이 사용이 됐고, 팬더의 전형적인 엘더바디와 메이플넥. 그리고 뭐, 60년대, 아무튼 60년대에 재즈 베이스를 볼 수 있는 그런 느낌. 현대에 와가지고, 예,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재현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얼마나 충실하게 제작이 되어 있는지 머리부터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부분부터. 지금 헤드 부분을 보시면요. 예, 기존의 팬더의 이제 재즈 베이스 모델의 헤드를 그대로 재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60년대 헤드 스탁을 그대로 재현을 해냈습니다. 특히 이제 전사지라고 하죠. 예, 판박이라고 할 수 있는 전사지를 붙인 로고 프린팅 기술이 돋보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긁으면 이제 긁히죠. 네, 긁히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빈티지한 모습 그대로 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헤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뒷면을 보시면은 네. 빈티지 스타일의 오픈 기어 타입의 크로버 노브 헤드 머신을 사용을 했고요. 크롬 색상을 사용했고 스텔핀이 또 예전 베이스처럼 이렇게 헤드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튜닝 메커니즘이 리버스 되어 기존의 줄 감는 법의 반대 방향으로 빈티지 스타일이죠. 반대 방향으로 줄을 감아줄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앞을 보시면 지금 너트가 본넛의 느낌을 더욱 극대화시켜주는 합성 본넛이
사용이 되었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합성본 맛이 사용이 되어 있고, 60년대 이제 특유의, 이제 50년대에는 이제 메이플이 강세였다면 60년대는 좀 더 멜로우한 톤의 사운드를 연출해주기 위해서 이제 로즈우드가 굉장히 사랑을 받았는데, 역시나 베이스에도 60년대에는 이제 로즈우드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넥은 메이플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로즈우드 지판을 얹었으면 보다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죠. 비교적 얇은 넥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락커 핀시가 적용돼서 부드러운 넥감을 가지고 있고요. 7.25 라디우스를 가지고 있으며 빈티지 스타일의 20플랫, 플랫이 20이라고 하네요. 20플랫을 사용을 해서 보다 빈티지한 사양을 유지를 하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60년대 리슈, 6위 리슈는 이제 로즈우드 지판만 생산이 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기타리스트들도 알고 있고, 베이시스트도 당연히 알고 계신 부분이지만, 60년대 리슈 메이플 지판은 없나요? 라고 혹시나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60년대는 이제 로즈우드 제품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디 부분 한번 보시죠. 바디를 보시면은 팬더의 전형적인 재즈 베이스 쉐입에 보다 날씬한 허리 라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엘더 바디를 사용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밖에서도 보셔도 이렇게 나무 결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원피스로 제작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원피스처럼 잘 맞춰져서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넥과 맞물려서 탄탄하면서도 선명하고 두터운 사운드를 만들어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재 선별 과정이 굉장히 엄격하다고 하네요. 엄격해가지고 이 굉장히 양질의 목재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스리플라이의 고급스러운 톨토이즈 쉘 피카드를 사용을 해서 좀 더 빈티지한 멋을 더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픽업은 빈티지 스타일의 싱글 코일 픽업이 두 개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재즈 베이스인 만큼 두 개가 사용이 되어 있고, 재즈를 비롯해서 블루스, 락커빌리, 락앤롤, 컨트리 사운드 등의 전 장르를 아우르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외로 이제 재즈 베이스라고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간혹 착각을 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재즈에만 사용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더 대략 락 쪽에 굉장히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냥 유들유들할 것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핫한 베이스임이 분명합니다. 깊은 손맛과 이제 댐핑감 넘치는 연주를 최상으로 끌어올려주는 그런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브릿지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이죠. 아메리칸 빈티지 재즈 베이스 브릿지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와운딩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줄이 유격을 최소화. 말 그대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틈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와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줄이 유격을 최소화하여 보다 뛰어난 서스틴을 제공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컨트롤 부분을 보시면 투 볼륨 투 톤이라고 하네요. 각각 넥과 브릿지 픽업의 원 볼륨 원 톤 구성이라고. 원 볼륨 원 톤이래요. 원 볼륨 원 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쪽, 이거는 이쪽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크롬 노브로 볼륨, 블랙 커버 노브로 톤을 제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렇게 걸리네요. 끝에 가가지고 딱딱딱딱 돌리다가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안 돌아가도록 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요거의 볼륨과 톤, 요거를 가지고 요거의 볼륨과 톤을 사용해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사운드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60년대 특유의 이제 하드케이스 요거죠. 요게 연도마다 틀려요. 50년대는 트위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노란색 트위드 하드케이스가 사용이 되고, 60년대는 갈색이 사용이 됩니다. 70년대에 이제 빈티지 악기들 리슈가 된 거 보면 검은색 악기가 사용이 되는데, 요 전용 하드케이스가 그래도 포함이 되어 있 고요. 안에는 역시나 뭐 다양한 부속품들도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모델이죠. 그리고 빈티지 모델에서만 만날 수 있는 요 빈티지한 하드케이스가 포함이 되어 있는 제품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프리버드 투데이 쓰기에서 다뤄본 제품이 바로 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신 모델이죠.
현대의 아메리칸 빈티지 6위 재즈 베이스. 근데 저도 아까 처음에도 설명드렸지만 리뷰가 늦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악기인데, 이 사운드, 이제 60년대의 팬더의 재즈 베이스는 도대체 어떤 사운드가 났었을까라는 것을 이제 동호 씨의 연주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고 사운드에 대한 얘기와 연주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를 들어보셨는데요. 동우 씨가 또 멋있는 연주를 또 들려주셨습니다. 어때요? 실제로 저는 이제 베이스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넥이 실제로 좀 얇아요. 얇아요. 네. 그래서 연주하실 때 좀 더 편한 감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얇으니까 네. 연주하기 편하죠. 아, 이 보통 제가 이거는 되게 무식한 질문이고 되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이제 넥이 두꺼운 베이스가 있고 이제 얇은 베이스가 있잖아요. 두꺼워지면 지판이 좀 넓어져서 좀 더 운지가 편해지지 않나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아 기타도 이렇게 넥이 얇은 게 편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두꺼운 넥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아 이렇게 넥이 두꺼워진다고 이렇게 지판이 넓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해도 좀 예, 무식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자기 손에 맞는 부분이 있는데 60년대 이제 재즈 베이스 같은 경우는 동우 씨의 설명처럼 좀 이렇게 얇게 슬림하게 여성분들의 손에도 딱 맞게 제작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저 사운드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사운드적인 부분에서 어떤 느낌을 많이 받으셨나요? 로즈우드를 사용해서 네. 그런지 좀 따뜻한 사운드. 그렇죠. 예. 부드러우면서도 좀 깊이 있는 네. 예, 그런 사운드가 연출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반적인 이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냥 이제 뭐 이름에 이제 빈티지가 붙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좀 더 빈티지하고 아까 처음에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팬더가 약간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사운드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명 앨범에서 명 음반에서 듣고 자랐던 사운드들이 다 이제 팬더 사운드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예전에 이제 향수 같은 거를 이제 불러일으키는 한 그런 빈티지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탐내시고 예, 궁금해하셨던 현대 아메리칸 빈티지 6위 재즈 베이스로 오늘 동우 씨랑 풀버드 트레이스기에서 리뷰를 해봤고요. 저희는 또 다음번에 다른 결로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